오늘은 생명력으로 가득한 내적 공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력으로 가득한 내면 공간의 확보. 누군가에게 비난받거나 비판받으면 에고는 자신이 작아졌다고 생각하고 곧바로 자기 정당화, 방어, 맞비난에 나선다. 그렇게 함으로써 손상된 자아의식을 복구하려고 한다.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에게 멍청이라는 말을 듣고서 대받아서 소리를 지르는 지극히 평범한 행동도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에고 복구 장치이다. 강력한 영적 실천 중 하나는 에고의 작아짐이 일어날 때 그것을 복구하려는 시도 없이 의식적으로 작아진 채 두는 것이다. 때때로 실행해 볼 것을 권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비판받거나 비난받거나 험담을 들었을 때 곧바로 반박과 자기 방어를 시도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 이미지가 축소되도록 놓아두고 그때 자신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것에 깨어 있으라. 몇 초 동안은 자기 자신이 작아졌다는 불쾌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생명력으로 가득한 넓은 공간을 감지하지는 않는가? 당신은 전혀 작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확장되었다. 그때 당신은 놀라운 깨달음을 얻을지도 모른다. 어떤 의미에서 자신이 작아진 것처럼 느껴져도 그것에 대해 외부적으로만이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으면 실제로 어떤 것도 작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작아짐으로써 더 커졌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을 방어하거나 자신의 형상을 강화하려고 하지 않으면 형상과의 동일화로부터, 즉 마음속 자기 이미지로부터 걸어나올 수 있다. 에고의 관점에서 보면 작아짐으로써 당신은 역으로 더 넓어지며 순수한 있음이 앞으로 나올 여유 공간이 생긴다. 그때 진정한 힘이, 형상을 초월한 진정한 당신이 분명히 약해진 형상을 통해 빛을 발한다. 예수가 너 자신을 부정하라 또는 너의 다른 쪽 뺨을 내밀라라고 말한 것은 이 의미이다. 에카르트 톨레가 말하는 내면의 공간, 제가 얼마 전에 직접 체험해 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비판과 비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면의 여유 공간이 내적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독일 출신의 안셸름 그린 신부는 내적 공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도는 하느님의 개입을 바라는 간청이 아니라 고요한 내적 공간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 고요한 내적 공간에서 나는 안식과 평화를 누리고 나 자신을 만납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오늘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